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모면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 흐름을 지금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죠?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거죠.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 친구 후세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뒀어요. 왜요?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략가, 모사, 다윗의 모사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 상처를 받아갖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이 반란군의 총지휘관이 된 거죠. 이 모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후세를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도망가는 다윗을 급하게 추격을 해서 소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만 제거하면 반란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급하게 급습을 하자라는 제안을 아히도벨이 했더니 이 후사가 그러면 다윗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일당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해서 후세안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후사의 안대로 전면전을 하게 돼서 완전히 포위를 해서 몰살시키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 위기 상황을 이제 후세가 알려주라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위기를 모면하는 길이 뭔가 본문이 보여주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을 안 하려고 건너뛰려고 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 뭐 설교할 게 나와야죠. 뭐 도망갔다 어쩌다 소식 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휴가 중에요. 이 이후에 나오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보기 이상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설교를 안 하고 가면은 왠지 성격상 찝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말씀이 있을 텐데 내가 이게 깊이 묵상하는 게 힘들어갖고 포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요. 며칠 전에 다시 이걸 포기를 하고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위기를 모면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괜히 쓸데없는 기록을 해놓을 예시가 없지 하고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치는데 공동체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요.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아도 빨리 전달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상황,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야지 의사 선생님이 빨리 알려줘야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암이 다 퍼진 다음에 알면은 그 위기가 그냥 끝나는 거죠.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정보와 신속한 전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후세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도 신속하게 전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정확한 전달에 대해서 15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빨리 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셔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빨리 전달이 돼서 빨리 피하지 않으면 몰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급하게 전달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위기인지를 아는 것과 그걸 빨리 전달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늘 그렇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냐면은 만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임으로 나오고, 그다음 최근에는 뮤지컬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고구려의 호동왕자, 왕이 자기 아들이, 셋째 아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잘생겨 인물이 좋으니까 호동이라고 이름을 쳐줘서 호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어렸을 때. 근데 낭랑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낭랑의 왕인 최리가 호동을 보고 반했어요. 너무 훌륭해서 이 북쪽의 왕이 될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데려다가 사위로 삼았어요.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거예요. 그리고 호동은 이제 고구려로 돌아왔고 최린의 딸은 이제 아직 거기 있죠. 정식적인 이제 결혼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는 호동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낭랑공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거죠. 공주가 이제 홀딱 반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무고에 들어가서, 무기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구각을 예리한 칼로 다 찢어놓으라니요. 구각이 뭐냐면 북과 나팔을 찢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각이 낭랑의 아주 특별한 보물인데 적이 쳐들어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북이 막 치고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하니까 낭랑은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해도 벌써 낭랑의 왕이 다 아는 거예요. 이 구각 때문에. 그런데 나랑 결혼하려면, 나의 아내가 되려면 무고에 들어가서 구각을 찢어라. 이게 낭랑 공주가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다 찢어놔요. 그러니까 최리 이 낭랑의 왕은 뭐 태평천하죠. 뭐 알아서 경보가 울리니까. 그런데 고구려 군이 성 밑까지 왔는데도 울리질 않은 거예요. 왜요? 다 찢어졌으니까. 나중에 급박하게 전세가 돌아가는 걸 보고서 가서 보니까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랑이 망하게 됐죠. 근데 그 이야기는 남녀 간의 아주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경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상황 파악을 못하면 그것이 절망이고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의 죄에 빠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경우, 그 심각성을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직전인데도 모를 수 있죠. 국가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급박하게 지금 다가오는 순간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가장 호전적인 좀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죠. 그런 적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사실 뭐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 쉽게 터지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계속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개인이건 어떤 단체건 교회건 간에 위기 상황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뉴스에도 어젠가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2년 유예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에 대한 그 토론이나 이런 게 될 때 배경 화면에 계속해서 교회 모습이 나왔어요. 십자가, 성경책,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는 모습 이런 것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 과세이지 기독교인 과세가 아니잖아요. 종교인 과세법이 되면은 진짜 곤란한 거는 스님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교, 무교 전부 다 문제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대형교회 목사님 빼고는 전부 다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3배 이상을 세수 걷는 것보다 지출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돼서 바로 시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세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예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교회만 집중적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종교인이면은 우리만 종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종교인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천주교, 불교, 나머지 수많은 종교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죠? 이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교회가 독립불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조건 다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년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무슨 사교 집단이 끌고 가는 줄 알고.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유럽이 기독교가 퇴락해도 이렇게까지 망가져가지고 퇴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 알려야 되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또는 또 개인적인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국가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급히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건너가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몰살당하게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요나서를 보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멸망한다는 그 경고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는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개하라고 40일 후면 망하려면 자기 죽을 것 뻔하고 원수 국가니까 전하지 않고 망해버리는 걸 원하니까 딴 데로 도망갔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삼키게 토해가지고 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전달하게 하죠.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 그 도시를 하루만 살짝 돌면서 40일에 망하리라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온 국민이 다 회개를 하고 왕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후에도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시대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랬더니 그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리고 회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런 인간은 안 돼. 어우 이 정도가 나라가 타락을 했으면 희망이 없어. 기독교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급하게 전해야 돼요. 상황을 알려야 돼요. 예수 믿음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조혜린 코미디언 있죠. 그분이 그 남녀 호랑갱이 아주 철저한 신봉자였고 그분이 워낙 많은 책을 읽고 리더십에 대해서 또 자기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뭐 철옹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요 한두 사람의 계속된 전도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성경에 몰입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 읽기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워낙 지식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권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성경 안 읽는 게 충격을 받대요. 자기는 남녀 호랑갱이를 믿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을 아는 게 너무나 놀랍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을 벌리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조혜련 씨랑 좀 친해져 있으니까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성경 서로 이렇게 통독하고 녹음하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보와 함께 그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제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이제 해방이 되기 바로 직전에 15살 정도 됐대요.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아사 직전에서 굶어서 영양실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미음을 먹일 수 있어갖고 할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90세가 넘도록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제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옥한 나라인데 이렇게 굶어 죽나 했더니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생산된 것보다 더 많이 일제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출을 할당이 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곡물 재배한 걸 다 바치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공출을 뭐까지 하냐면은 칡넝크라고 칡이라는 거 알아요? 깊은 산에 가면은 큰 칡뿌리가 있고 씹으면 그 즙이 나오고 그거 있잖아요. 칡과 칡넝크까지 공출을 시켰대요. 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는 아사 직전에 누워 계시고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공출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산속을 헤매면서 며칠을 칡을 캐려고 애쓴 거예요. 며칠 전에 아버님께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래요. 가까운 산에 있는 건 다 이웃들이 캐가갖고 다 이미 공출됐고 깊은 산속으로 며칠을 헤매면서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짐승이 있는데도 공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헤매고 굴르고 막 이러면서 며칠 동안 힘겹게 이제 칡이랑 넝쿨이랑 이렇게 캐가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이미 해방된 지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공출을 준비하려고 그 고생을 목숨을 걸었는데 이미 해방의 소식을 늦게 들은 거죠. 진작 들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지녔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사탄의 압제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유명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권세 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의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나오는 이념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 차이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죽이고 증오하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나중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무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울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상황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민족적인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작은 자의 중요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압살롬 군사들에게 발각이 될까봐.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달을 못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전달을 못하죠.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보면 결국은 다윗왕과 이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다윗왕과 그 무리들이 몰살당하지 않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누구예요? 누구죠? 어떤 여종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직접 전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발각이 되면 자기 아버지들도 죽고 후세도 죽고 다윗왕과 다 몰살당하니까요. 사람들인데도 함부로 처신을 하지 못해요. 소식을 전하러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종은, 그들의 여종들은 어때요?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식을 연단과 아히마스에게 듣고 다윗에게 마음대로 가서 전해주고 또 와도 사람으로서 뭐 특별히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무사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질구리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에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있고 위대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는요, 얼마나 그 재력이 많았는지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 무덤에 장사하겠다라고 말해도 총독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은 했지만 단 한마디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거 외에는. 자,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고 공회의원이었어요. 최고의 권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왜요? 이단 교수로 찍혀있는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 제자인 척 했다가는 당장에 그 모든 관직에서 박탈당하고 쫓겨날 테니까 결국은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어부들이라든지 세리와 창기들이라든지 그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사람은 빼앗길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친한 사람마다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실현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존재감이 없는 요셉이라는 가난한 청년, 마리아라는 불쌍한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를 당했냐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여관에 머물 돈도 없고 아무도 내주질 않아요, 자리를. 지금 애를 낳으려고 비명을 지르고 마곡간에서 짐승처럼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르지 않아요. 천한 별보지름 여자가 마곡간에서 비참하게 애를 낳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거의 거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자기의 그 비천함을 생각해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47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게 그렇죠? 비천한 여종을 가장 불쌍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소식, 영향력 있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뿌리 민중에 의해서 전파돼요. 예를 들면 삼국유사의 서동요를 생각해보세요. 백제 서동 왕자가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 공주를 사랑하는데 이 백제와 신라가 원수지간이니까 어떻게 둘이 엮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 공주가 쫓겨나게 만드는 동요를 만들었고 쫓겨갈 때 탁 자기가 데려오려고 이 왕자가 머리를 깎고 중의 모습을 하고 중의 복장을 하고 신라로 들어가죠. 그래갖고 말을 하나씩 애들한테 주면서 서동요를 퍼뜨리게 하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그렇죠. 밤마다 선화공주가 서동왕자를 찾아간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갈 때 이제 귀향 가고 있을 때 딱 낚아채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노래를 퍼뜨릴 때 왕자인 자기가 했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냥 길거리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실패하고 내가 봐도 내가 추하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할 때 위기에서 한 시대를 구원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아람 왕의 가장 그 의지가 되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아람은 너무 강력해갖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아수르 왕 비슷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시위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였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노예 아이 한 명이 잡혀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납치당해갖고 노예시장에 팔리다가 나아만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이 가면 그 나병이 낫으리다 하고 증거하는 바람에 나아만이 결국은 나병이 낫게 되죠.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절대 못 쳐들어가게 하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람의 모든 병거를 묶어놓는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한 것이 한 노예 소녀 비천한 인생, 참혹한 인생이 나라를 구한 거죠.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게 적장을 아군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보기에 멸시하고 무시할 만한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소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여종인 이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참 비참한 노예들이 불과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을 구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보다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존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천하다고
난 너무나 미약하다고, 나는 외모가, 집안이,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지금 국가적인 교육의 위기,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서 우리를 모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 그것은 일상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상에 인정받는 삶.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어쩌다가 사람들의 눈이 띄어가지고 압살롬의 종이 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신고를 하니까 바로 체포영장이 나고 추적을 하는데 잡히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윗왕도 죽고 일행도 죽고 후세도 죽고 자기 아버지 제사장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 그런 내용인 건 알고 있죠. 뭔 읽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다시 안 읽어도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막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그냥 체포되기 직전에 뛰어들어간 것이 바울임에 있는 한 집을 뛰어들어갔고 보니까 그냥 숨을 데가 없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여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이 어떻게 하죠? 지금 막 자불자불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물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빵은 곡식을 쫙 뿌리고서 막 넣는 척 마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요나단과 아히마스 어디 있냐고, 어디 숨었냐고 막 그러니까 저 시내 쪽으로 막 뛰어갔다고, 저 건너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글로 가갖고 활탕을 치잖아요. 보세요. 그 여인과 요나단이나 아히마스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그 집주인하고. 성경이 보면요, 그냥 어떤 집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녀가 그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보호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사장의 아들인 그 유명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평소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사치하고 나쁜 사람들로 이미지가 나 있으면, 소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로 탁 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탁 오면은 조기 숨었다고.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일상의 태도예요. 일상의 관계예요. 일상이 위기를 구원하느냐 위기를 절망으로 몰아가느냐를 결정해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위기가 닥치면 내가 갑자기 철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비상수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뭐 물질이나 또는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일상의 나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예요. 위기는 일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고 위기가 완전히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뭔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이 돼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위기 대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지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이 엉망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헌금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사명감에 불타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회사에서 CEO인 크리스천이 엉망하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요, 제가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기도를 제가 요새 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목사 같아 내가. 대기업의 회장들이 갑질 논란으로 구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구속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 회장님 교인 아니게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게 해주세요. 교회 다닌 사람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가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막 갑질 논란만 나오면 나중에 보면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러니까. 하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밑바닥인데 엉망이 되잖아.
그럼 방모 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가 이야기하기는 더구나 조심. 왜냐하면 언론에 난 것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갑질 논란을 했다는데 사실은 그 사병이 아주 못됐거나 악마 같은 녀석일 수도 있잖아. 그러지 않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않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까 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장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간증했대잖아요. 궁 보고 막 그게 내 사명입니다. 차라리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동영상으로 돌았잖아요. 본인이 갑질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진짜 자기 말대로 자식같이 대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병이 고생한다고 좀 쉬라 그러고 휴가 갈 때는 부모님이 아깝더라고 용돈 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군생활 잘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늘 격려해주고 음식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옷 사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혹시 위기가 생겨도 다른 문제 생겨도 그 관사병들이 우리 대장님 그런 분 아닙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에서 가장 큰 힘은 일상에서의 선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음화된 인격을 보여주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교인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품이 복음화되어 있어야 돼. 겸손해야 되고요 이타적이어야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꼬장꼬장하고 못대 처먹어 놓고 교회 와서 쥐어쥐어 하고 야 너 교회 가지 않을래? 막 이래버리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일상의 삶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만났어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뭘로 이겼어요? 다윗이요. 그 위기의 상황에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어요. 사울왕이 갑옷과 투구를 자기의 칼을 주면서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고는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자기의 제구에서 예? 그 물매를 가지고 가죠. 그 물매가 뭔데요? 매일매일 쓰던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은 그걸 쫓으려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던 그 물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서 기가 막혔고 야 네가 나를 이 개로 아느냐 물매를 가지고 왔느냐. 근데 여러분 일상이 최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으로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훌륭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위기를 넘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착한 사람이 되세요. 정말 복음적인 인격이 되세요. 복음을 외치고 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시대를 구원하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때 닥쳐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치유받아야 되죠. 그리고 작은 자들을 소중하고 내가 작은 자일지라도 큰 소식을 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 위기를 극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일상이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아픔 위기, 이 민족적인 위기는 거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추하고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회장이고 그러면서도 학자이고 그러면서 목회자이니까 문제죠.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삶이 아슬아슬하고 불안합니까? 내가 너무 천하고 보잘것없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외모도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소식을 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가 한 시대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나만 장군의 그 소녀도, 요셉도, 그리고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일상의 거룩함이고 사랑이고 착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위기의 순간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겸손함과 거룩함을, 착함을, 사랑을 실천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어리지만, 나는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대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작은 자일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일상을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